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포토샵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거 가지고 또뭘 우려먹을까 궁금한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내용은 사실 사진 작업을 하거나 혹은 AI 이미지 생성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추려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장염에 걸려서 영상 내용이 사실 부실했던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1편, 2편, 그리고 지금 본방송까지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니까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AI 이미지 다루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죠. 팔이 이상하게 나오거나 손이 이상하게 나오거나 그런 부분을 포토샵 이 베타 앱에서 사용하는 제너레이트 필 기능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이미지 보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먼저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이미지입니다. 보면은 가끔 이런 이미지 많이 나오죠. 그래도 이 정도는 양호한 편인데 팔이 3개가 나오거나 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내에서도 인페인트 기능으로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포토샵 기능이 더잘 만들어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너레이트 필 기능을 활용해서 변경된 이미지입니다. 자, 먼저 작업 내용을 보면은 이랬던 이미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AI가 교정을 해줬습니다. 손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작업에 추천을 드리고요. 네,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미지가 뭐 노출이 좀 있거나 사실 배 정도가 드러나도 가이드라인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AI가 안 좋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되도록 옷 입고 있는 사진, 모델 이런 걸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고요. 정식 앱에서는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손이죠. 손 부분은 그전에 작업했던 부분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에요. 손이 좀 어색하죠? 이렇게 오글오글하게 손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보면 이렇게 바뀌었죠. 자연스럽게 바뀌었죠? 자, 이랬던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라소 툴로 선택 영역을 정해주고 똑같이 제너레이트 필 기능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트 필 누르고 이거 누르면 됩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이 과정은 또 생략을 하고요.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와요. 이 중에서 자연스러운 거를 고르면 되는데요. 어떤 거는 좀 이상하고 그래요. 그래서 몇번 제너레이트를 눌러줘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팔하고 손 같은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툴로서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진이 있는데요. 이 안에 어떤 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 그 여부가 또 궁금했거든요. 자, 이거 가능할까요? 결론은 가능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짠! 이렇게 나왔는데요. 글씨가 이렇게 새겨진 게좀 신기하지 않나요? 폰트 체를 만들 수는 없지만 이거는 약간 문자하고 다르죠? 이렇게 입력을 했었습니다. maker text hello라는 명령어를 넣고 만들었더니, 자, 이렇게 hello라는 글씨를 새겨줬습니다. 네, 이거는 또 상당히 놀라운 능력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AI가 글씨까지는 잘 만들어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도 상당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적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네, 흥미롭지 않나요? 네, 이 이미지는 뭐 스탁 이미지로 쓰기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뭘할 거냐면은 바로 이 기능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피부가 깨끗하죠. 피부가 깨끗한데 사실은 원본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점이 있게 되죠, 얼굴에. 점이 있을 경우에 그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줘서 remove the spot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점 제거를 위한 프롬프트를 넣어주면은 AI가 알아서 이렇게 점을 지워주고 매끈하게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네, 이 기능 같은 경우 포트레이트 보정할 때 있어서 좀 활용하면 될것 같고요. 사실은 이 기능은 워낙 보정 툴로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은 아니지만 제너레이티브 필로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이 부분인데, 자, 지금은 어색하지가 않죠. 그다지 어색하지가 않은데 처음 부분은 많이 좀 어색할 겁니다. 이 자체가 지금 마동석 어깨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잘못 만들어진 이미지죠. AI가 잘못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네로우 숄더로 명령어를 내렸더니 자,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어깨 부분을 교정을 해줬습니다. 네, 이런 부분, 체형 교정 같은 경우에 활용해 볼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또 가볍게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빈 레이어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512512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비어있는 캔버스에 그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런 이미지 레퍼런스가 없어서
이제 창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전체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Generate Fill 눌러서 만들고 싶은 문구를 입력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리버 사이드 마운튼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자연 같은 경우는 좀 잘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저번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안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 만드는 데는 지금까지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연은 근데 너무나 잘 만들어져요. 워낙 그 레퍼런스 이미지들이 많기 때문에 어도비에서는 너무 훌륭하게 만들어줍니다. 완전 실사죠, 실사. 이거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얘를 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잠깐 감춰보고요. 자, 컨트롤 A 한번 더 눌러서 그대로 입력을 하고 이거를 뭐 애니메 스타일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만들어질까 모르겠네요. 이거는 안 해봤는데요. 네. 이것도 잘 반영을 해줬네요. 프롬프트대로 실사가 아닌 형태로 또 만들어줬네요. 네. 사람 빼고는 어떤 것든 잘 만들어내니까 이걸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 생성기로도 제너레이티브 필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다룰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꽤나 중요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제가 또 발견한 사항은 아니고, 포토샵 트레이닝 채널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지저스 라미레즈라는 유튜버 분이 말씀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자, 이걸 위해서 저는 이 이미지를 미드저니를 통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자, 물 속의 내용과 물 밖의 내용이 이렇게 공존하는 이미지입니다. 네, 이럴 때 이런 걸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물 속에서 돌아다니는 뭐 거북이라든지 고래 같은 거. 자, 그럴 때 물 속 이미지는 흐리흐리하고 우리가 흔히 이제 생성하는 그런 이미지처럼 맑게 떨어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수하게 트릭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이 이미지입니다. 원래는 이 이미지에서 이렇게 고래가 나왔죠. 나왔는데, 자, 이미지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고 이 바다 환경에 너무 잘 어울리게 안착이 되었습니다. 보면 물론 매번 잘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예시마다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너무 좋게 나와서 이걸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겠죠. 바닷속에서 뿐만 아니라 이 돌고래는 가끔 숨을 쉬기 위해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이제 물 밖은 사실 맑은 이미지가 나오는 게 맞고 물 속은 약간 빛이 굴절돼서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 게 맞겠죠. 자, 그럴 때 이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봤습니다. 네, 돌고래가 또 완전한 모습은 아닌데 보면은 자, 물의 굴절을 반영하고 또 바깥의 색감은 따뜻한 색감, 그 안에는 차갑죠. 이런 색감도 반영해서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게 저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을 소개시켜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자, 이걸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상어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래 이미지에서 시작을 할 건데 포토샵에 어떤 기능을 활용할 거냐면 기존에는 이런 어떤 선택 툴이나 라소 툴을 사용을 했었는데 퀵 마스크 모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퀵 마스크 모드 단축키는 보통 Q로 사용을 하는데요. Q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는 아무 표시가 안 나는데 레이어에서 표시가 나옵니다. 네, 다시 Q를 누르면 생기고 Q를 누르면 없어지고 네, 하는 기능인데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이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퀵 마스크 모드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Q를 눌러주고요. 여기서 선택 영역 말고 이제 브러쉬를 활용을 할 거예요. 브러쉬를 선택해서 칠을 해줄 건데 자, 상어를 만들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물 밖의 상어와 물 속의 상어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릭을 써야 되는데 자, 이제 검은색으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 밖은 그대로 온연한 상어의 모습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대로 칠해 주면 됩니다. 자, 브러쉬로 상어 얼굴을 한번 칠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자, 이제 100%죠. 100%고 그다음에는 이제 물 속에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흐리흐리한 그런 상어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마스크가 100%가 아닌 자, 다른 트릭을 써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략 한 30 정도? 이 정도의 농도를 가진 브러쉬를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칠을 해주는 거죠. 모양은 좀 비슷하게 하는 게 성공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 정도만 하고 자, 이 정도만 하면 상어가 만들어질까요? 자, 정확하게는 다시 한번
이 정도로 조금만 더 작업을 해서 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고요. 이걸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 버튼을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눌러주면 선택 영역이 되는데 지금 테두리까지 있는 거 보면은 이 영역 외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변하고자 하는 것만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Generative Fill 기능을 활용해서 스크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행동 묘사까지 하면은 좋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샤크의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못생긴 샤크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몇개더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확대 보면은 얼굴이 이상해요. 생선 같아요, 이거는. 이미지가 예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분위기를 잘 반영해줘서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이런 빛이 굴절 부분에 있어서도 다를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들어준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생성을 해볼게요. 네, Generative Fill 기능이 너무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생성할수록 다양한 분위기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어가 막 구해달라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기능을 확인해봤고요. 이 부분은 아마 한번 보시면은 좀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 영역 대신 퀵 마스크 모드를 사용한다는 그런 주안점을 두고 한번 다시 돌려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안 나올 경우도 있어요. 저는 몇번또 해서 성공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점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자, 이 이미지를 또 미드저니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조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두 개의 이미지를 한 곳에서 작업을 할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융합을 할수 있을까? 이 점이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네, 이건데요. 자, 아까 이미지 기억하시죠? 보면은 어느 정도 조금 자연스럽게 융합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아전인수격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데, 자, 보면은 처음에는 이 이미지였죠. 처음에는 자, 이거 다 끄고 나면 한빈 레이어에 두 개의 이미지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대략 그래도 구도를 어느 정도 잡고선 하는 게더 좋죠. 이렇게 잡아놓고선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영역을 선택해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이 영역을, 비어있는 영역을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영역을 선택해서 한번 만들었고, 몇 단계 거쳐서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 자, 경계면이 있죠? 이 경계면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선택해서 만들었고요. 자, 경계면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두 번의 작업을 또 거쳤습니다. 네, 이렇게 과정을 거쳤을 때, 보면 이제 어울리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세히 보면 아마 픽셀 뭉개짐도 있을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여기서 논의 사항으로 하고요. 자, 이렇게 전혀 분위기가 다른 이미지도 Generative Fill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합성을 해볼 수 있다는 점도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Generative Fill의 다양한 기능 활용성을 오늘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1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좀더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오버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네, 이거 가지고 좀 작업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미지 작업하는 데 있어서 큰 재미를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바다 아래서 평온하게 헤엄치는 고래와 같이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